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사주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사주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팔자가 조금 드센 사람들도 있고, 뭐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엄마의 사주의 기운을 봤을 때는 솔직하게 뭐 지금 사시는 게 힘들고 어렵고 뭐안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사주대로 사신 분은 아니에요. 사주대로 사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했어도 뭐 남편 뒷바라지 물론 자식 뒷바라지는 하고 살아간다지만 곡절이 많은 삶. 내가 결혼함으로써 본인은 어떻게 보면 사주의 기운이 한풀더 꺾인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논인에 대해 뭐 예든 아니든 뭐 무슨 말이라도 하세요. 본인 말 목소리 듣고 본인이 누군지 아무도 네, 몰라요. 알겠습니다. 예. 본인은 노년에 들어서도 중년에 들어서도 노년에 들어서도 계속 일은 연장이 되고 일은 계속 뻗쳐져 나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엄마가 지금 무슨 무슨 일을 하고 뭘 하는 거뭐다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있잖아요. 엄마 같은 사람은 정말 내 자리가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있는 일은 어떤 직장 일인가요? 생활 이런 건안 맞다는 겁니다. 아, 직장 생활은요? 내 업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뭐 장사나 이런 거예요. 거. 그렇죠. 사주에 엄마 같은 경우에는 20대 내가 무슨 기술을 배우고 20대에 돈을 모아서 30대 조그마한 내 장사를 하면서 혼자서 내가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네. 그게 본인 사주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중년에 대해서도 누구나 다 금전 걱정도 있고 살아가는 걱정도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죠. 다. 근데 엄마 같은 경우에는 하루빨리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다 말이에요. 네.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일이 내가 터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시면 나는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본인에 대한 문수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문수를 이사 가는 문수운보다는 내터 문수로 잡아서 내 상업 영업 터 문수를 잡아서 음식 장사를 하신다든지 뭔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태어날 때부터 사주 금전의 밥그릇은 크단 말이에요. 금전으로 있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주대로 안 살다 보니까는 내 금전에 내 밥그릇 금전에 금전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중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인은 노년에 들어가서도 내 일을 할수 있는 게쭉 뻗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터를 가지고 내 일을 하시면 이 금전의 밥그릇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업은 안 맞나요? 물론 영업이라는 것도 내 네, 일이죠. 내가 한 만큼 그렇죠, 돈을 그렇죠. 벌어가야 돼. 네, 맞아요. 그런데 안 맞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 일보다는 영업이 맞긴 맞아요. 네. 하지만은 내터 없이 했을 때는 본인의 그 운을 다못 받는다는 거죠. 아, 제 기운을 다못 받는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내가 아우 더큰안 벌어도 돼. 뭐 지금 하는 게 맞으면은 크게 방향을 틀 필요 없고요. 왜? 장사라는 거는 내가 돈 10원이 들어가더라도 금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금전이 들어가다 보면 사람이 또 조바심이 생긴다고. 아우 이거 차려놓고 장사 안 되면 어쩌지? 괜히 저 무당 듣고 장사하고 안 되면 어쩌지? 이는 사람이 그는 조바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늦었지만은 그리고 또 엄마 나이에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늦었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 내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돈을 조금 벌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장사하신 게 낫다는 거죠. 장사를 하면 어떤 걸 구체적으로? 예. 저는 엄마 음식점 하면 좋습니다. 제 요리를 원해도요? 자, 사람들 음식점, 사주에 음식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나는 요리를 못 하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이 네네네, 있어요. 맞아요. 자, 엄마의 사주 팔자로 가지고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내가 음식점을 하게 되면 음식을 잘 만들고 맛있게 하는 그런 참모가 들어올 수 있고요. 직원으로서. 그리고 또 친절한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그런 분들이 직원이 구해지고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갖고 막 2시간, 3시간씩 웨이팅해갖고 줄 서서 먹는 그 집. 음식 그렇게 맛있는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 사주 팔자 그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음식을 잘하는데 그 집에 손님이 없어. 그건 왜일까요? 그렇죠. 그 하지만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천성으로, 내 성격 성향이 장사는 해야겠는데 내가 잘하는 건 음식이다. 무작정 음식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음식은 맛있는데 손님은 없는 거예요. 식당 같은 게 괜찮다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저는요. 그럼 식당은 또 메뉴가 많잖아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삼겹살집도 괜찮고요. 고깃집요.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 24시간 매여서 해야 되잖아. 본인 일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면 엄마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만족을 하고 다른 거에 도전하기 뭐 크게 뭐 돈 안 벌어도 된다 뭐 다른 일에 도전할 그게 아니면은 지금 하시는 일이 제가 안 맞다고는 안 했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 하셔도 된다는 거. 그만큼 노년에 들어서도 내가 상업 영업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은 걱정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질병이 와서 네. 내가 뭐 노년에 들어서 질병 때문에 맞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병원이나 다니고 그런 게 앞을 가로막았으면 제 입에서는 장사라는 말이 안 나오고 아줌마 건강이나 좀 신경 써야겠다 이 말 하겠죠. 네네. 얼마든지 건강 걱정하시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소리 해주시니까 안 그래도 조금 마음적으로 왜 사람이라는 건 본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흔들리잖아요. 갈등이라는 걸 한다 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나이에 과연 그 장사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네. 주위에서. 근데 그게 안 해본 길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하여튼 뭐 벼슬도 지가 좋아야 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저한테 점을 봤으면 우리 할머니 말만 듣고 가는 거지 선택을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가 돌아가서 아, 나 이제 한번 해볼까? 그때 그게 들면 하시면 된다고요. 언제쯤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내가 아까 전에 상업터, 영업터, 문수군이 들어왔다 했죠? 아, 올해는 절대 안 돼요. 내년에 해야 돼요. 올해 저희가 6월 달에 이사를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집에 그냥 사는 게 좋을까요? 그 주소만 좀 적어주세요. 숫자만 주소. 적어주세요. 주소요? 네, 주소에 들어가는 숫자만 다 적어주세요. 아니요. 이사 안 가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네. 그냥 그 집에 살면 될까요? 네. 한 2, 3년 더 사세요. 아, 2, 3년 정도요? 네. 아. 2, 3년 더 사세요. 저 6월 말에 계약 기간이 끝이 나서 한 번 더 네. 연장하세요. 한 번 더요? 네. 그냥 줍니다. 뭐. 감사합니다. 저는 점이 조금 직설적이라서 네. 희망의 고문도 안 줘요. 희망의 고문도 안 주고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저는 그냥 막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만 나는 말을 하는 거니까 선택은 이제 본인 애들이 하는 거고 아무튼 힘내시고 하세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